됐나? 됐나? 니콘이 좋냐 캐논이 좋냐? 저는 캐논. 니콘이 좋냐 캐논이 좋냐? 우리 아빠는 니콘이라 그랬어. 어? 나는 소니가 좋아. 우리 아빠는 소니? 니콘이라 그랬어요. 아, 작은 게 좋아. 캐논이라 아, 나는 캐논. 우리 아빠는 니콘이라 그랬어요. 이 질문은 소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은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 나 다른 말 했다. 소니가 좋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 작은 아버지가 좋다는 얘기. 남자친구가 좋다는 얘기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네. 뭘로 줬을까? 은혜를?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셨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 그리고 또 길러주시고 키워주는 게 길러준 거 아니야? 디테일하게 말해요? 아니 잘 얘기했어. 또 뭐 있나 물어본 건데. 또 뭐 있나 가르치시고 키우라 들어가지 않나요? 좀 다르지. 조금 달라. 요 세 가지지.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낳아준 것도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낳아준 것도 그러면은 낳아줬으니까 뭐 우리가 죽을 때 그 부모님이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아무튼 좋아.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제 낳아주신 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Next. 그리고 요 키워주신 거랑 가르치신 건데, 이때 가르친 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요 키워주신 게 좀 중요해. 요 부모원에서는. 이게 키워주신 거가 왜 중요하지? 키워주신 게 왜 중요하지? 혼자서.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걸 뭐라 그러지?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뭐라 그러지? 자력이 없어. 그렇지. 이게 중요해. 적정한 꼬마 이 손발이 적정하다 이거. 하이파이브 한 번. 온유기 그렇죠. 나 정말 가슴 아파. 무자력. 자력 없을 때 키워주셔서 은혜야. 응? 특히 은혜인 거는. 그럼 무자력하다는 건 뭐야? 죽는다는 거거든, 죽는다는 거. 동물들이, 이제 뭐 소나 이렇게 잡아먹히는 종족 애들 있지. 초식동물 애들. 걔네가 태어나자마자 생사의 기로를 한 10분에서 20분 이렇게 차이 나거든?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그 생사의 기로에서.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그렇지. 걔네는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를 보고 부모가 대기해. 일어서면 데리고 가. 못 일어서면 좀 지키다가 포기해. 왜냐면 자기도 위험해지고 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안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근데 부모,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은 어떻게 해? 버리지 않잖아. 그게 더 큰 은혜야.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똥 오줌 가리는데 뭐 걷고 막 이랬는데 3년이 걸리나 봐. 사람이. 어? 그래서 3년은 키워줘. 어떻게 보면. 응? 그래서 무자력이 3년 정도 가. 그래서 부모님이 열반하시면 3년을 산다 그러지. 어? 그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유교에서. 이 3년간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무자력할 때 키워주신 내가 이 낳아주신 은혜보다 더 클 수가 있어. 그렇잖아. 낳은 거는 뭐 작용으로 인해서 나와지잖아. 그게. 그래서 중요해. 그러면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거 이제 그러면 무자력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요 낳아주신 거 넥스트. 그 낳아주신 거는
태어난 거잖아. 그럼 태어나는 것을 부모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 아니야? 그럼 마음대로 못 하셔? 마음대로는 못 하지. 그러니까 술 먹고 애들을 좀 많이 낳았을 때도 있지. 어? 19금. 계획하지 않은데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거는 자연의 공도, 요 천지의 조화라고 하셨어 대종사님. 그래서 설사 낳아주신 것 자체만 가지고 너 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낳아주신 게 왜 은혜가 되는지는 또 나중에. 이 가르치심 뭐야? 요즘에는 키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면 어때? 그건 더 고통스럽고 자살 많이 하잖아. 자살 많이 하는 중에 잘 못 키워서 애를 그지같이 키워가지고 자살하는 애는 없어. 그잖아. 뭐 성적 비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살하지. 못 키워서 못 먹여서 자살하는 건 아니지. 그것처럼 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인도에 이제 사람이 사는 도리를 알아서 가르쳐주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 왜냐? 다 맞벌이 하니까 애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돈으로 해결했을 뿐이 없잖아. 애한테 뭐 좋은 거 사주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애가 정서적으로 이게 조금 발달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르치심이 그냥 쉬운 거 같지만 그냥 학교 다니고 이런 거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모든 사랑을 다 하신단 말이야. 다 해서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건 뭐 어떤 뭐를 잘 가르쳐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성품, 성격 이런 것이 이미 태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야 돼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부모님들이 나 지금 여러분 왕따 당하면서 살았어요? 왕따 당한 사람, 당해본 사람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 대부분 다 했어. 그런 적은 있었어도 우리 때는 없었어. 별로 없었잖아 또. 아무리 그냥 찌질이 못난 애들도 뭐 때리거나 이러지 않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뭐 말 같이 안 하고 이런 정도지 뭐 이렇게 뭐 끼워주지 마 이런 거는 별로 없었잖아 우리 때는.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럼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부모님이 어찌 됐든 그렇게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여서 잘 가르침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친구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고 내가 뭐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죄를 다 제쳐가지고 내가 대학교 가서 뭐 좋은 대학교 가서 뭐 돈을 많이 벌 그렇게 막 그렇게 우리한테 압박 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교당 오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압박 받은 애들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가서 돈 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가르치심이란 건 인도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을 얼마나 잘 인성을 키워주시느냐 이 가르침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다 은혜잖아. 그럼 이 낳아주신 건 태어나는 건 뭐 이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분명히.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 부모님이 너 이때 죽어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조화야. 천지의 조화, 자연의 공도, 공적,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원리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자연의 그래서 공도라는 거야. 이 천지의 조화는 그 어떤 그게 왜 조화 인연 시절의 인연이 맞아야 또 나오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왜 이게 그랬냐. 이 몸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몸이 뭘까요? 읽어본 사람. 부모 은혜 안 읽어봤지? 우리도 자꾸 문제다. 아니 예습하라는 건 아니고 생각을 예습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려면 부모 은혜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더 여러분들에게 흥미와 행복을 이렇게.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 키워주신 것하고 뭐 가르치신 것은 은혜인 것 같아.
나와주신 거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나와놓고 버려버리면 그 은혜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 교우님이 두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학부 다닐 때 원불교학부 다닐 때 하나는 뭐냐면 정신지체가 지체자들이 사는 그런 공동생활체가 있어. 거기 가서 법회를 봐줘. 얘기했잖아. 교우님 막 여기 옷 여기까지 올려. 그 사람도 옷 항상 바지를 여기까지 올려. 이 가슴까지 그런 막 넣는단 말이야. 맨날 복도에 오줌 싸고 그런단 말이야. 냄새 찌린다나 막 복도 올라가면.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하나 하고 법회 봐주는 거 하나 하고 하던 이제 부모 없는 애들 있잖아. 그 뭐라 하지? 고아. 이제 요새는 고아라고 이제 얘기는 안 돼. 결손 가정의 뭐 아이들 막 이렇게 아무튼 부모님 없는 아이들 이렇게 모아 사는 고아원이 있잖아. 이제 그런 데에 또 우리 법회를 보거든. 근데 그 애들한테 고아원 애들한테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애들한테 상처가 많으니까.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보잖아. 이 몸을 받은 게 좋은 거야, 그럼? 걔한테? 왜? 그 몸으로 복을 지을 수 있지. 뭐라고? 복. 복을 지을 수 있다고?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또. 그럼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신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다 이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떠돌다가 어딘가로 후련히 들어가잖아요. 그치. 근데 들어갈래도 들어갈 곳이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인연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인연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그치.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 진짜. 몸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아니면 만들 수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태어나서 나중에 그 아이를 갖다가 뭐 책임지지 못하는 거는 문제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몸을 만들어준 거는 은혜는 은혜죠. 그거를 이런 거를 딱 구체적으로 대면서 말씀하신 거야. 이 몸이 어째서 중요한지. 이 몸이. 이 몸은 뭐냐면 만사만리 근본이 되는 나. 그래서 만사만리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주셨다 그랬단 말이야. 부모님. 오케이? 그래서 만사만리 여기 진호도 얘기하고 법은 되겠지만 만사만리 만사만리의 근본. 요 만사만리가 뭐야? 그렇지. 모든 일과 모든 이치의 근본이 된단 말이야. 몸이. 그 다시 얘기해서 뭐야? 그럼 이 몸이 뭐야? 진리다. 진리네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근본이다. 그렇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근본자리다. 뭐가 근본자리인가? 몸이. 그러니까 몸이 무슨 근본자리? 그럼 거꾸로 생각해야지. 거꾸로 생각해야지. 몸이 그럼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만사만리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어 이 몸이. 아 그럼 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못해요.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어? 무자력. 육도윤회에 갇혀 살 수 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육도윤회의 해탈을 육도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몸을 받게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만사 모든 일에 복질 수 있고 만리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잖아.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 몸이 있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지 몸이. 그러니까 이 낳아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다가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모든 고아들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불행해? 불행하냐고. 그렇진 않죠. 친구들이랑 도둑질하면서 즐겁게 쾌락적인 어떤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지. 그거 재밌잖아. 즐겁지.
그럼 그런 즐겁고 재밌는 걸 누가 주신 거야? 부모님이 주신단 말이야. 몸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사만래 근본이 되는 게 몸인데 이 몸을 부모님이 주셨다. 알겠죠? 만사만래 근본.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요 세 가지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치시는 게 부모의 피은, 부모님으로서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보은혜요? 그렇지, 보은혜 되잖아. 그러면 먼저 생각하자. 그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 항상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만약에 보은하지 못하면, 은혜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천지은,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봐.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저 엄마 아빠는 나 못합니다. 그건 돈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이거 잘하네. 천지의 은혜를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아, 그런 것들을. 지극히 밝다고 그랬는데, 배은하잖아. 은혜를 보은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지 않은 배은인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이제, 갚는 거, 보은하지 않는 거를, 이제, 배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은혜를 갚지 않는 은혜를 갚는 방법을 알아야 되나 먼저? 은혜를 갚지 않는 걸로 할까? 배은부터 하자. 배은.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배은을 이제 은혜를 갚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자. 그러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돌아가서 질문에 다시 돌아오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지 않으면? 빚이 쌓이죠. 응? 빚이 되겠죠. 그렇지, 빚이 되지. 내가 똑같이 당하겠지. 그렇지, 똑같이 당하겠지. 그걸 다시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당해? 내 애한테 당하나? 그래. 안 읽어도 이제 알잖아. 자연히 안 하신다고. 쉽게 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애하고, 부모님한테 은혜를 배은한 애하고는 어떻게 되겠어? 다를 거 아니야. 응? 옛날에 이 얘기 있었지, 고려장 얘기. 고려장이 없었다며, 우리나라에. 그거 다 일본에서 만든 거라며. 우리나라 민족 말살하게 해서, 정책. 그, 지게를 내고 이제 받다 버렸어. 할머니를. 그랬더니 애기가 이제 같이 갔어. 그거를 같이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지게를 딱 같이 또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야 그거 왜 갖고 오냐고 버려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왜? 나중에 아빠 받다 버려야 되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왔대. 그런 거 똑같아. 그 얘기야.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배운 대로 하게 됐을 뿐이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부모님한테 배은을 했지만 바로 내 자녀가 나에게 배은을 한단 말이야. 바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화가 나한테 미친다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야? 부모님이 나 무자력할 때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그걸 해주셨잖아.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무자력할 때 배운 것을 내가 갚지 않으면 내가 무자력해졌을 때 누가 안 도와준다는 거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겁나 엄청 무서워.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변호사님이 뭐냐면 혹 무자력할 때가 있을 때 버림받는다 했어. 중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했어. 그럼 계속 버림을 받는 거야. 영생을. 그래서 부모님한테 보은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배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그러한
화를 입게 돼. 부모에 대한 은혜에 배은을 하면. 그러면 보호하는 방법은 뭘까? 은혜를 갚는 방법.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뭘까?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 배은은 뭐야? 안 하는 거야. 그럼 배은이 어떨 때 배은이냐면 부모님에 대한 피은, 은혜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 그 다음에 배은, 은혜를 갚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는 것부터가 배은이야.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면 벌써 배은이고. 알지 못하니까 실행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알지 못해서 배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설사가 나와요, 설사. 설사? 알아도,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어. 보은의 실행이 없는 거야. 대웅사님이 너무 철저해. 실행이 없는 거. 보은의 실행이 없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은, 보은, 배은을 일단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알아도 실행이 없으면 배은자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 보은의 방법이 또 나와요. 보은의 방법. 보은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대웅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지금 무자력할 때 도움을 받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무자력할 때 도움받은 피은된 발을 봐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고, 그게 강령이야. 보호할 수 있는 강령.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무튼 어찌 됐든 무자력한 사람이 있으면 힘 미치는 대로 도와주는 거야. 그럼 힘 미친다라는 게 뭘까? 힘 미치는 대로. 그 무슨 뜻이야? 뭐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힘 미치는 대로가 또. 그거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힘 미친 대로. 이 힘 미치는 대로. 이 힘 미치는 대로가 되게 중요해요. 이 힘 미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힘 미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지?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게 뭔데 그럼? 움직이게 하는 게 되네야? 내 생각. 그럼 생각만 있으면 움직여? 그럼 식물인간은 생각이 있는데 왜 못 움직여? 뭐가 있어야 돼?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요? 근육이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것들이 무슨 의료업계에 종사한다고. 아니 이게 힘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야. 어? 힘 생각도 못했다 지금. 아니 힘 미치는 대로 얘기하는데 왜 힘을 생각하면 되냐? 아무튼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힘 미치는 대로라는 얘기는 이거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이게 힘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힘 미치는 대로가 뭐야? 내 힘이 있는 대로는 된다. 힘이 저렇게 저쪽으로 이제 미치다라는 거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힘이 있는 거잖아. 이 힘이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그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고. 어? 무자력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 무조건. 힘 미치는 대로. 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시 내가 힘이 없어. 무자력하기 전까진 계속 무자력자를 도와주라는 그 얘기.
힘미체인드로 그냥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조건이고, 어? 필요 조건, 뭐 충분 조건,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이 힘미체인드는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기 전까지 하라. 죽기 전까지. 내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기 전까지 하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네요. 아시죠? 그러면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자를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 보호할 수 있는 종목은 뭐냐? 방법은? 공부의 유도. 인생의 유도. 공부의 유도가 뭐죠? 공부의 유도? 아, 공부의 유도 뭐? 공부의 유도는 38, 광땡. 인생의 유도는? 44. 4땡. 4땡. 알겠죠? 공부의 유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유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발굴하라고 했어. 이게 왜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돼?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이 무자력해졌을 때, 무자력해졌을 때,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뭐야, 육체의 봉양. 일단, 심지가 안락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봉양을 해드려야 돼. 무자력해졌을 때. 참, 우리 되게 좀, 이게 원리에 맞는 게 부모님이 힘이 다 있으신데 거기에 내가 뭘 더 해드려 이거 아니란 말이야. 무자력해졌을 때.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빚지니까. 자녀 사이에도 빚지잖아. 무관한 사이에도 빚지게 된단 말이야. 그건 무서운 법이야 이게. 그 내가 부모가 됐을 때도 내가 자력이 있으면 얘한테 애한테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는 도움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자력이 있으니까 남을 도와줘야 돼. 내가 80살, 90살을 해도 60살 무자력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거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무자력할 때 심지의 안락과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해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부모가 생존에 계시거나 열반하시거나 상관없이 남의 부모라도 어떻게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어떻게 심지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해드려요.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진리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 무자력할 때 우리 부모님 우부 무 알 봉 우부 무 안봉을 해 우리 부모님이 무자력할 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무자력할 때 심지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이해가 돼. 그지? 힘 미치는 대로 우부 무 힘. 근데 남의 부모, 타부모 무힘 봉양을 안 봉양한다는 말이야. 타부모도? 타부 무힘 안봉. 타부. 응? 그 왜 이걸 해야 되는 거 이거? 왜 해야 되죠? 부모님이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야. 응? 왜 해야지? 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건 알고 이건 아는데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언젠가는 부모가 될 수도 있어. 왜? 아 돈 그러니까. 3세를 생각해봐. 3세를 생각하면 전생, 현생, 내세 부모님들이 겁나 많았어.
그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 뭐야? 나와 인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금 부모님은 딱 두 분이잖아. 근데 몇천 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딱 두 분뿐이 안 계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내 주위에 있는, 하여튼 인연 있는 누군가는 부모였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진리의 어머니. 그러한 진리 혹시 어머니? 나가지 말고 진짜 그래.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라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 배은하면은 중인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랬잖아, 무자력할 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무자력하더라도 항상 중인들이 무리 중이냐? 사람들이 나에 어떻게 무자력할 때 도움을 준단 말이야. 배은 보은하게 되면. 여기서 그 원리가 있거든. 3세의 원리야. 진리. 인과의 원리가 여기서 아주 소소영명에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열반하신 후에, 부모님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는. 봉안해서 길이 기념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은혜를 늘 갚겠다는 어떤 그런 거지. 제사 지낸다고 부모님 와서 음식 먹냐? 음식 먹을 수도 있지. 자녀들이 같이 와서 먹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있게 하는 뿌리잖아. 그걸 안다는 건 언젠가 항상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걸 되돌아보내는 거. 그래서 이것이 보호이고.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다 나왔지? 나는 내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보훈하는 거 맞잖아. 보답하는 거, 은혜. 당연히 내 부모님한테 보훈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귀히한단 말이야. 세상이 나를 귀히하라. 효자의 문에서 충신 찾으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 다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 자식은 잘한다고 손가락질 안 해. 다 귀히 알지. 참 저 훌륭하다 그러면서 귀히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마땅히 나의 자손도 어떻게 해? 보고 배우니까 나중에 나한테 그렇게 해. 그렇게 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한 결과 어떻게 해? 세세생생 거래간에 내 무자력할 때가 있더라도 항상 어떻게 중인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야. 응? 그 다음 배은하는 건 반대해야 되겠지.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중요하다. 이 십계에서 전생, 내생, 현생을 따져보면 우리가 몇천만 년을 살았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하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만나던 인연들, 좀 친하고 함께한 인연들, 함께하고 있는 인연들이 다 가족의 인연일 수 있는 거야.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만 알고 이 부모만 행하더라도 어떻게 돼? 3세에 죄질 일은 없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이 부모원이 참 중요하다. 오케이? 이거는 동물들은 저절로 알아. 저절로 알아. 사람의 손이 좀 타서 좀 막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그래서 이 만사만리의 근본, 몸이라는 거,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거, 이게 이제 부모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냐? 결국엔 내가 부모님한테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나를 다 위한 거야. 진리 돌려보면. 질문. 질문. 오케이. 그러면 숙제 천지팔도를 느껴보라 그랬어. 여덟 가지 외워요. 천지팔도 여덟 가지 외워. 외우고 하루 한 알에도 느껴보는 일주일이 되고 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느끼는 건 다 느끼죠. 무자력자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무자력한 사람을 도움이. 그러니까 무자력이 뭐 뭔지 모르잖아. 근데 무자력한 게, 응? 무자력한 게 뭔지 모르겠죠. 무자력하다는 것을 알아오세요. 그래야 도움을 줄 거 아니야, 무자력자한테. 오케이? 하나는 천지팔도 외우는 것하고 천지팔도를 느끼는 거. 아, 이게 지극히 밝은 거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자력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 그러면 그것도 물어보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 무자력이 무엇인지 속정일까요? 저는 무자력의 기준이 뭔지. 그렇지. 물어, 그건 알아갖고 와야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알아갖고. 내가 아까 썼거든요. 무자력자의 기준. 내가 힘 미치는 대로 도와야 하는 무자력자의 기준. 그거는 알아보세요. 무자력자가. 무자력하다는 게 뭔지. 교전을 찾아보고 다 해봐. 끝났나요? 질문 받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질문하세요. 그거는 알아서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질문이 끝났다. 아, 그럼 막 끝나고 가야지. 질문하세요. 궁금해요? 없어요? 없나요? 없으면 없어요. 질문. 왜 없어요, 질문? 뭐? 부모는 천지는 보단 쉽네요. 그게 내가 천지였죠. 아, 천지였구나. 아, 기억이 분명히 안 나. 나 분명히 그때 눈을. 다 질문 없어요? 이상 끝!